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팽이버섯입니다. 팽이버섯은 여기에 파지고요. 양으로는 그 작은 팩 한 3개 정도 분량됩니다. 이걸 가지고 대파, 뭐 쪽파 있으면 좀 넣어주시고요. 아니면 이렇게 부추 조금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. 그냥 저는 화분에 조금 심어놓은 부추가 있었어요. 가끔 필요하면 거기서 조금씩 뜯어오거든요. 바로 이만큼만 넣고 매콤한 볶음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마까지 꺼냈을 거 없어서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고요. 다진 마늘 조금만 쓰겠습니다. 자, 이제 팽이버섯을 볶기 전에 식용유를 저는 이렇게 3스푼 정도 넣었습니다. 너무 적게 들어가면 안 돼요. 고추기름을 좀 낼 거거든요. 물은 지금 아주 약하게 했고요. 너무 세면 이게 고춧가루가 타요. 그래서 세지 않게 하고요. 자글자글 끓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겠습니다. 지금 약한 불입니다. 이게 팬이 공중팬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불 꺼야 돼요. 안 그러면 열이 빨리 식지 않거든요. 자, 끓기 시작합니다. 불 껐습니다. 이렇게 불 껐거든요. 마늘 반 스푼 넣고요. 진간장 한 스푼 넣고 일단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하겠습니다. 올리고당은 밥 스푼으로 하나만 넣을게요. 불을 켜겠습니다. 여기다 일단 소금 간은 마지막에 다 볶아서 할게요. 팽이버섯 밑둥지 자른 거 넣고요. 이거 슬쩍 볶겠습니다. 이렇게 금방 팽이버섯이 숨이 죽었습니다. 잘라두었던 후추나 뭐 쪽파 이런 거 아니면 뭐 풋고추 이런 거 넣고요. 고운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슴슴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. 끓겠습니다. 참기름 한 반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. 포크에도 좀 뿌리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 같은 거 남거나 하시면 자, 이렇게 활용하시면 맛있습니다. 밥이랑 같이 비벼 드시면 맛있습니다. 매콤한 팽이버섯 볶음입니다. 다 됐습니다.